있는데 2015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또 이 형이 리뷰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현장 등록 카드를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쓰다가 직업을 뭘로 해야 될까 한참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취업준비생으로 체크를 하고 현장 등록 마쳤습니다. 들어왔더니 이렇게 나혁신 씨께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렇게 모든 분들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나라에 벌써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알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처음 보는 기업들도 많았고 갔더니 새로웠던 건 이렇게 고졸 채용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되게 많이 이렇게 줄 서고 또 어떤 기업들은 그냥 막 비어있고 이런 모습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뭐 그래도 우리가 또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메인 스테이지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아주 크고 멋지게 세팅된 무대에서 시간대별로 취업 관련 특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저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뭐 미소가 중요한 거는 맞지만은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꼭 저런 특강만 하더라고요. 참, 이 형을 불렀어요, 지금. 네, 다른 층에 보니까 이렇게 블라인드 취업 지원관이라고 해서 서류 컨설팅, 면접 컨설팅, 뭐 심지어 멘토링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기에 이 형이 있었으면 대박 나거든요. 사람들이 트렌드를 몰라. 뭐 또 딴 데 가니까 이렇게 직업 기초 능력해서 이제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마감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한 군데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뭐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비어있는데 좀 심심해 보이는 분을 찾아가서 직접 녹음 허락을 받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잘 마쳤고요. 네, 제가 요번에 공공기관 취업박람회를 쭉 가면서 느낀 점이 몇 개 있어요. 먼저 좋은 점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현직자를 만나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기업들의 현직자를 만나기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일반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백화점이나 이런 거는 매장을 가보면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댐을 찾아갈 수도 없고 있잖아요. 뭐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찾아갈 수도 없고 이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살리면 좋겠다. 어떻게든 좀 참여해서 현직자를 만나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잘 정말 압축적으로 한 사람당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압축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 나처럼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극,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 경쟁자인지 그 정도를 한번 좀 체크해보는 그 정도의 도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수준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여기서 쟁쟁하신 분들을 강사님으로 섭외했을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런 분들 왜 저를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런 뭐 내용들을 강의를 한번 접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어떤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아쉬웠냐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는 막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말 좀 섞어보려면은 이게 뭐 한 시간씩 기다려야 돼. 근데 또 어떤 데는 하루에 막 한 명도 안 와.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난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상담도 받아드렸어요. 가가지고 저도 할 수 있나요? 저도 이 나이에 취업할 수 있으면 뭐 또 다 할 수 있대. 블라인드니까 가능하대. 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좀 빈익빈 부익고 이런 걸 좀 조율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기업들을 막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제가 또 앉았던 데는 또 채용 계획도 없대요. 그래서 뭐 하반기 때나 하는데 뭐야 왜 온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을 잘 좀 걸러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오래 기다리니까 좀 기다릴 때 앱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아니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앱 하나 만들어가지고 순번 걸어놓고 나중에 푸시 알람 해가지고 와서 그때 딱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여러 군데 좀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그런 시도가 없었다는 거가 좀 되게 아쉬웠고요. 메인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무대를 잘 화려하게 꾸며놓고 강연들을 시간대별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가 어디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뭐 생방송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못 찾았다는 거는 그만큼 뭐
이게 안내가 잘안 됐다는 얘기겠죠.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뭔가 방송국 카메라 같은 걸로 찍긴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지방에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러들을 위해서 지방에 그냥 이거 생방송을 유튜브 하나 파면 그만인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쫙좀 송출해주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공공기관에서 뭐 하는데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세 번째는 강의 수준인데, 일단은 2형을 안 불러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오신 강사분들이 뭐 어디 어디 뭐다 출신인 것 같은데, 그냥 외모는 일단 용모는 압도. 용모는 뭐 진짜 공공기관 인사팀장 같아요. 다뭐다뭐다 그런 분들이야. 다뭐 아주 이제 보여지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뭐 공기업의 공공기관 인사팀장도 아니고, 그냥 무슨 어떤 취업 아카데미나 무슨 HR 관련된 무슨 회사인데, 무슨 회사인지 뭐 모르겠어. 내가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셨나.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아는 뭐 회사가 있나 이래가지고 봤더니 뭐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이게 좀 뭔가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더 의문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쉽다 못해 조금 거의 분노 수준이었던 거.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 들었던 거는, 아니, 그 넓은 공간에 두 층이나 쓰는데, 거의 빈 공간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좀 푸드트럭이나 이렇게 음료수, 커피 같은 거 마실 수 있는데, 좀 그런 거 깔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완전 행사장을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비슷한 데가 있긴 있었어요. 커피숍 같은 게. 근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층별로 빈 공간에, 우리 청년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청년들 중에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 돈, 행사비 일부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 프로젝트 할수 있게 장도 열어주고, 또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도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관계자분들, 또 이런 거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형을 불러라. 맞아요. 어쨌든 좀 많이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찾아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봤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메인 스테이지로 왔더니 집단 토론 면접을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 면접에 참여를 하며 대체 누가 이걸 평가를 할 건지, 그 평가하는 분을 좀 평가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끝까지 지켜보려고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꼭 저렇게 진행을 하시는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쭉좀 봤는데요. 뭐 이런 평가 기준이 있대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 두 분이 뭐 평가를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네, 뭐 그렇죠. 네, 저기 원래 제가 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있었으나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자리를 이제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또 이렇게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채용을 합니다라고 공고를 붙여놨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참고하셔서 꼭 직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공공기관 취업 박람회 리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리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든지 2형이 간다.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경일남 스트리밍 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갑작스럽게 급조를 한 거예요. 스트리밍 때 크고 빈밀한 것들이 많이 나눠집니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했습니다.